이번 주 정줄 놓고 정주행해야 할 명등 KBS 트로트의 연인입니다. 많은 러너들이 모인 소년소녀 가장 마라톤 대회 날 참가 예고만으로도 핫했던 가수 준현은 안해 싫어 아 죽어도 못해 나 아티스트야 예능하고 음악 말고 딴 거 하고 그러는 거? 그 음악에 자신 없는 애들이나 그런 거 아니야? 맞지 맞는데 야 준현아 네 그 남성적인 그 모습을 우리만 보기 너무 아깝다 이거? 근데 그래서 마라톤 잡은 건데? 남성미? 그래 야 네 생각해봐라 네 막 뛰는 거 막 가시나들 보면 그냥 다 죽는 거다 다 착상을 하는 거지 아 날도 더운데 뛰는 거 진짜 싫은데 내가 또 한 남성미 하는 짐승남 아티스트지 그렇게 매니저의 사탕 발림에 준현은 소녀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디어 치열한 달리기 전쟁이 시작되고 안 하겠다고 떼를 쓰던 것과는 달리 뛰약볕에 남성미와 지구력을 뽐내는 준현. 잠깐만! 열심히 뛰던 장준현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자신과 꼭 닮은 대리 선수를 채용해 차에서 쉬고 있던 거네요. 그래놓고 헐리우드 액션 남발하며 결승점으로 뻔뻔하게 들어오는 준현. 이 정도면 가수가 아니라 배우 해야 할 것 같은데. 장준현 씨 완주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 차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식 안 되겠네. 자칭 아티스트의 꼼수 가득한 원맨쇼가 끝나고 한숨 돌리던 중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빨리 왔네. 커피 심부름을 간 매니저 형이 도착했다고 생각한 준현. 하지만 그곳엔 여성 스태프가 서 있었습니다. 촉이 온다 촉이 와. 아 이놈의 사생. 안녕. 팬이 줘봐. 사생은 극혐하지만 난 프로 아티스트니까. 오빠가 오빠 팬으로 사인해줄게. 그런데 이때 메달 반납하세요. 메달 말이에요 완주 메달. 제가 다 봤어요 그쪽 차에서 내리는 거요. 그리고 그쪽이랑 똑같이 옷 입은 사람이랑 교대하는 것도 봤고요. 아니 그게 그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뛰지도 않고 메달 받아가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놔요 내가 반납할게. 스탑. 거기까지 스탑. 네가 뭘 여러 가지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거 그냥 완주 메달이야.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란 말이야. 고생해. 그러니까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도 아니니까 내놓으라고요. 아 진짜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하네. 아 진짜 얘 웃기는 애네. 그깟게 뭐라고. 자존심이 긁힌 준현은 그래 가져라 가져. 그렇지 않아도 촌스러워서 버릴라 그랬거든. 녹은 본 갑질을 펼쳤죠. 와, 저놈 인성 봐라. 이깟 마라톤 메달 가지고. 이깟 마라톤 메달? 그녀가 화를 내든 말든 메달은 돌려줬고 깔끔하게 상황 종료됐다고 생각한 준현. 그런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자, 실시간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소년소녀 가장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했는데요. 준현 씨도 참가하셨죠? 네, 저도 완주했습니다. 다들 죽을 힘을 다해 뛰는데 세상에 반칙을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반칙이요? 마라톤에도 반칙이 있나요? 남들 뛸 때 혼자 차에서 쉬다가 결승점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가 완주한 것처럼 메달까지 받더라고요. 아니, 그런 뻔뻔한 사람이 다 있어요? 게다가 완주 메달까지 반납하라니까 거부하면서 도리어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상남이 여러분도 잘 알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누군데? 아무튼 궁금해집니다. 밝혀지면 나랄 겁니다. 자, 이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던 그에게 매니저 형의 위기 탈출 시그널이 들어오지만 아, 뭐? 어떡하라고? 생방사고로 시그널 예, 예. 차단. 자, 준현 씨는 정말 아티스트 맞습니다. 그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이 잠겨서. 자, 네, 네. 또 무슨 일이죠?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아티스트의 수명이 일주일 연장됐네요. 이게 다 그 여자 짓이야, 매달 진상녀. 그 여자 당장 찾아내! 알겠다. 며칠 후 준현이 일을 갈던 매달 진상녀 춘희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매니저님, 저 지난 2년 동안 지각, 결근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요. 다시 일만 시켜주시면 전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춘희 씨. 네? 구질구질하게 왜 자꾸 이래? 매니저님, 제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어디다 올까요? 그제야 춘희는 이 부당 해고의 뒤에 매달과 함께 인성을 버렸던 장준현의 수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복수를 마치고 여유를 즐기던 준현. 여보세요. 야, 네 지금 어디고 임마? 뭐하다 이제 전화 받노? 왜? 왜? 아, 왜가 아니라 지금 난리 났다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정신. 일어나라고 빨리. 야, 장준현! 스캔들이 터져 기자들의 습격을 앞둔 시점에 나타난 춘희. 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어디 막 오 안 입어? 야,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야, 네가 오. 오래돼!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준현에겐 기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게 우선. 지금 뭐하는 거야 대체? 내가 왜 너랑 같이 도망을 쳐야 돼? 야, 스포츠 센터에다 나 짜라라 그런 거 너지? 네가 그랬지, 그지? 10년에 네 얼굴 도배되고 싶지 않으면 잠자고 있어. 너 어디야? 어딨어? 안 보여. 어? 엘? 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매니저를 발견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준현. 야, 넌 네 갈 거가. 너 오늘 일 입 다물어라. 네가 안 그래도 그럴 거거든. 야, 근데 대답, 야, 대답은 한 것 같을까? 어느새 주차장까지 따라붙은 기자들의 급습. 준현은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 가듯 매니저가 있는 차량으로 있는 힘껏 뛰어갔는데요. 완주까지 단 한 걸음만 남기고 나비처럼 날아오르던 그때! 간다! 준현은 시원하게 모든 걸 보여주며 스캔들 제왕이 되지요. 3개월 후 요즘 우리 회사 일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다른 좋은 기획사를 골라봐야겠어. 네 지금 계약 해지됐고 곧 소송 들어갔기다. 내도 잘리고. 내 더는 못 하겠다. 그 매달 진상녀. 그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아니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일 당장에 지금 집 비워줘야 될 판국에. 어? 아니 그걸 왜 이제 얘기해? 몰랐나? 아 형이 하는 일이 뭐야? 그런 건 진작 처리했어야지. 이놈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던 준현. 그래서 음악을 계속 하고 싶단? 네 사장님. 내가 말이야. 널 지금 거두면은 넌 나한테 뭘 해줄래? 소속사 대표에게 복귀 미션을 받게 되었으니 그 이름하여 얘 좀 한번 만나봐. 네가 키울 신인이야. 신인 육성 프로젝트. 누구세요? 여기가 최춘희 씨. 네가 왜 우리 집에 오냐? 너는 왜 여기서 나오냐? 최춘희 씨가 너 너야? 준현이 키울 신인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 죄 없이 스캔들에 휘말린 것도 지금 이렇게 너랑 마주하고 네 더러운 쌍판을 봐야 되는 것도 온라인이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으로 혼탁해진 것도 전 세계가 온통 불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도 악의 무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도 다 이 모든 게 너 이 매달 진상녀 너 때문이라고. 연예계 재기를 위해 원수를 가수로 키워야 하는 준현은 제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BTV에서만 5월 31일까지 1, 2회 무료인 KBS 트로트 연인에서 두 사람의 디바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